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제로 보지 않아도 실제로 본 것처럼 설명을 하고 아쉬운 점은 찝으면서 쇼핑을 할 때 도움이 되는 쇼핑 도우미 짱구댄이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자바나스라고 제 영상을 보시던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이번에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원단부터 생산 전부 다 핸들링을 해가지고 굉장히 가성비 좋은 겨울 헤비아우터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덕다운 피시테일 자켓입니다. 그냥 편하게 요즘에 많이 입는 야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통 야상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디테일이 조금 더 많고 소재가 나일론으로 들어가는 경우보단 면 소재로 들어가서 좀 살짝 거칠고 좀 러프한 느낌이 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요거 같은 경우는 자바나스에서 직접 개발한 고밀도 나일론 원단을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겉에 봤을 때 느낌이 러프하다거나 디테일이 많아서 좀 지저분해 보인다거나 그런 느낌 없이 굉장히 깔끔한 야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불호가 확실히 갈릴 것 같아. 난 좀 오리지널리티를 추구한다 그러신 분들에게는 소재도 아쉬울 수도 있고 디테일이라던가 전반적인 느낌들이 간소화된, 생략된 이런 느낌이 많이 나요.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좀 깔끔하고 미니멀한 감성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있을 거는 그래도 다 있긴 해. 여기 이렇게 포켓 있고 허리에 조임끈 있고 이렇게 앞 단자기 이렇게 여미 히든으로 들어가면서 지퍼 달려있고 뒤에 보면은 피시테일 파카에 빠지면 안 되는 그 포인트죠? 이렇게 피시테일 디테일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피시테일 파카의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롱패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나 되게 놀랐던 게 뭐냐면 이거 가격이 진짜 말이 안 되긴 해. 첫 출시하고 할인이 들어간 가격이 7만 원 후반대입니다. 이게 솔직히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긴 하거든? 가성비가 정말 좋은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야상 같은 경우는 좀 호불호와 갈리는 아이템이거든. 어떤 사람들은 좀 너무 올드하다 너무 군복 같다 이렇게 해서 좀 호불호와 갈리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자바나스 야상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실루엣은 야상의 실루엣을 가져가고 있어야 할 디테일은 꼭 있으면서 야상에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 있잖아. 겉에 원단 느낌이라던가 아니면 이런저런 디테일들 그런 걸 좀 과감하게 좀 미니멀하게 생략을 해서 대중적인 포인트로 봤을 때 굉장히 착용하기 좋은 대중적인 좀 미니멀한 깔끔한 디자인으로 나왔다. 그러면 실물로 봤을 때 가성비도 좋고 이것저것 다 좋은데 뭔가 좀 아쉬운 점 그거를 짚고서 어떤 분들이 사면 좋은지 정리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아쉽다고 할 수 있는 게 소매 단작을 보면 단추가 하나밖에 없어서 여밈이 이거밖에 안 되거든? 통을 이렇게 굉장히 크게 착용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확 줄여서 착용하거나 이 두 가지밖에 없어서 중간 정도 한 요 정도의 단추 하나가 더 달려있으면 적당한 소매통으로 볼륨을 잡아주면서 착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거 제외하면은 전부 다 가성비 좋고 안 사면 바보 느낌?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가성비 잘 나온 아이템이니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좋긴 했어. 보통 근데 야상 나오는 브랜드나 오리지널 브랜드 보면 여기가 되게 지저분하단 말이야. 이렇게 봉제가 깔끔하게 잘 안 나오는데 봉제가 굉장히 깔끔합니다. 여기에 단추 하나만 있었어도 진짜 무결점 야상이었을 것 같아. 가격이라던가 이런 걸 다 생각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 그리고 이게 없긴 하다. 여기 보면은 카라 끝에 여밈이나 이런 게 없긴 하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풀렀을 때 스냅이라던가 이런 게 없어서 깔끔해 보인다고 할 수도 있지만 뭔가 이렇게 딱 채웠을 때 카라가 끝까지 안 올라간다는 점? 그 점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입으면서는 거슬리진 않았는데 여기가 끝까지 올라가진 않는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컬러는 세 가지로 나왔고요. 세 가지 컬러 모두 다 각자 예쁘게 잘 나온 것 같거든. 블루블랙인가? 살짝 좀 뭔가 완전 블랙보다는 살짝 좀 파란기가 도는 컬러? 이렇게 세 가지 모두 다 그냥 예쁜 대중적인 무난한 컬러로 잘 나와서 코디하기에 따라서 다양한 스타일로 연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산책 같은 거 할 때 입어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데일리하게 착용하기도 굉장히 좋은 야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야상이 이미 있어도 사도 좋다. 왜냐면은 느낌이 또 다르기도 하고 패딩감이 이렇게 좀 빵빵하게 들어있거든. 그래서 굉장히 따뜻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내피가 탈착이 안 되긴 해요. 가격이 저렴한 대신 내피 탈착형 모델은 아닙니다. 그것도 같이 알고 계시면 좋겠죠. 자바나스에서 쇼패딩이 3종 나왔거든.
솔직히 딱 그냥 시작부터 오픈하고 가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디자인이나 하나 걸쳤을 때 후디를 확 살려주는 채택 아이템이라거나 그런 느낌은 아닌데 우리가 흔히 아는 숏패딩 디자인? 그 디자인으로 나왔는데 가성비가 깡패다. 그거를 좀 생각하시고 좋은 퀄리티의 다운패딩을 구매하실 분들에게 굉장히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보시는 것처럼 목이 좀 이렇게 넓게 올라오거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기본 높이로 올라오는 패딩들은 좀 많이 흔하잖아. 그래서 하이넥 디자인을 찾고 있던 분들에게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겨울이다 보니까 안에 바람 들어가면 되게 춥잖아. 그래서 그런 걸 잡아줄 수 있게 이게 안에 이렇게 시보리 같이 처리되어 있으면서 잡아주는 느낌이라 겨울철에도 이렇게 되게 따뜻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같은 경우는 하나 좀 아쉬운 게 2A 지퍼가 아니라서 2A 연출은 그냥 스냅으로 해야 될 것 같아. 스냅으로 연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못 살 것 같다 이런 느낌은 아니긴 한데, 이왕에 하는 거 2A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2A 느낌으로 입을 수 있겠죠, 스냅을 활용해서. 그리고 안쪽에도 보시면 실루엣을 아래에서 잡아줄 수 있는 이 디테일이 있어서 너무 좀 벙벙하다 하면은 이런 스트링으로 실루엣을 또 조절해주면 되겠죠? 그럼 또 이렇게 금세 잡히니까 이렇게 벙벙한 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좀 그런 건 없긴 하다. 원래 보통 이런 거 하면 안쪽에 뭐 땀 나고 막 이러니까 뭐 다른 원단을 좀 사용하거나 세심한 디테일들이 있는 경우가 좀 있는데, 아무래도 가격 때가 좀 많이 저렴하다 보니까 그런 디테일은 확실히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할 수 있긴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숏패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재는 크게 두 가지로 나왔는데, 하나는 마스다의 원단으로 은은하게 광택감이 있으면서 고급스러운 나일론 원단으로 나왔고, 하나는 데일리하게 캐주얼하게 착용할 수 있는 일반 패딩 원단으로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퍼가 람포 지퍼가 쓰여 있습니다. 이런 거는 거의 어디서 쓰냐면 진짜 명품급 브랜드 있잖아, 그런 데에서 막 가죽 자켓이나 아우터 이런 데에서 활용하는 지퍼거든? 그래서 확실히 지금 내가 입고 있는 게 살짝 은은한 광이 도는 마스다 좀 고급 소재거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원단도 고급 느낌인데 지퍼도 같이 고급이라서 이건 느낌이 잘 맞는 것 같긴 해.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캐주얼한 점퍼인데 너무 람포다 뭐 이런 느낌이 되긴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지퍼 느낌이 되게 잘 맞는 느낌이 나네요. 그래서 이런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찾고 있던 분들에게는 제가 입고 있는 요 광이 은은하게 있는 마스다 소재가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그냥 캐주얼한 스타일 원하시는 학생분들에게는 일반 다운이 훨씬 더 잘 어울릴 것 같아. 내가 이거 항상 말하는 건데 겨울 아우터에 주머니 지퍼로 이렇게 닫게 돼 있으면은 쓰라리다 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 왜냐면은 지퍼 살이 차가워져서 겨울에 만지게 되면은 좀 손에 쓸리면서 아프다 뭐 이런 거를 얘기한 적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좀 폴리 지퍼라고 해야 되나, 살에 닿아도 아프지 않은 그런 지퍼를 딱 사용해서 넣기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제 겨울에 핸드폰이나 중요 물품 넣고 지퍼를 이렇게 딱 올리면 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제작하신 것 같습니다. 안에도 양쪽에 지퍼 주머니가 같이 달려 있어서 좀 더 활용성 있게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여기 위에도 깔끔하게 지퍼 여기 머리 숨기게 이런 처리한 것도 되게 디테일한 것도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거든. 그래서 이 점도 난 좋은 것 같아. 단점은 아까 언급해드렸다시피 굉장히 기본 베이직한 디자인이다?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냥 가성비, 퀄리티 좋은 기본 디자인을 찾으신 분들이 더 많잖아?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일반 가성비 숏패딩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친구가 좋을 것 같고, 살짝 은은하게 고급스러운 광택감에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숏패딩을 찾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마스다 소재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자바나스에서 MA1 점퍼가 나왔습니다. 전에 소개해드렸던 패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벌키했어. 그래서 크롭한데 벌키한 MA1 패딩을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잘 맞았겠지만 대중적인 느낌으로는 솔직히 호불호가 갈린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이번에 나온 거는 사람들이 다 좋아할 만한 핏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자바나스 MA1이 아쉬웠던 분들은 이번에 새로 나온 MA1을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소재가 바뀌었어. 이번에 마스다 소재를
사용을 해서 떨어지는 느낌 자체가 다르거든? 이번에는 두께감이랑 광택감이 고급스럽게 있는 패딩이면서 떨어지는 느낌이 조금 더 내추럴하게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급스러운 원단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일반 송충전제 MA1이랑 구스다운 MA1 이렇게 2종으로 나왔습니다. 가격이 구스다운이 15만원대고 일반이 13만원대거든? 근데 그러면은 이걸 살까 사람들이? 솔직히 여러분들이 추천하면은 구스다운 추천하겠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는 거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겨울철에 실제로 입었을 때 보온성에서는 굉장히 또 차이가 많이 나거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오래오래 입을 MA1으로 구스다운을 더 추천을 드려요. 아 이게 더 빵빵하네. 이렇게 들으니까 차이가 확 나는데? 얘가 엄청 빵빵한 느낌이 있고 얘는 살짝 좀 이렇게 얇은 느낌이 있네. 그래서 좀 더 빵빵한 스타일을 좀 원하시는 분들은 구스다운이 좋을 것 같고요. 보온성 이런 것보다는 깔끔하게 떨어지는 핏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일반 솜충전제도 좋지 않을까. 구스다운 같은 경우는 요 뚜껑 포켓이 이렇게 달려있고요. 깔끔하게. 요 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웨이브술 주머니? 이렇게 또 깔끔하게 달려있거든? 그리고 이런 거 빠지지 말라고 히든으로 깔끔하게 고정을 할 수 있는 스냅까지. 이렇게 또 같이 달려있어서 활용도 굉장히 좋은 가성비 높은 고퀄리티의 MA1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시보리가 좀 다르다. 일반 MA1 같은 경우는 폴리시보리로 되어 있거든? 근데 이 구스다운 같은 경우는 면시보리 느낌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더 내추럴한 느낌이 납니다. 좀 더 오리지널 느낌이 살짝 나는 그런 패딩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 개인적으로 선호도를 따지자면 인조적인 느낌의 폴리보다는 이 면시보리가 나는 더 좋은 것 같거든? 아마 가격도 이게 더 비쌀 거야. 그래서 그것도 같이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런 시보리는 짱짱해서 뭐 늘어나거나 이런 거는 크게 걱정을 안 하시고 오래오래 입을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나온 신상 MA1을 보면서 아쉬웠던 점까지는 아닌데 내가 느끼기에는 람포 지퍼까지 써야 했나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근데 이게 진짜 왜 그러냐면 람포 지퍼가 엄청 고급 부자재라서 하이엔드 브랜드 중에서도 하이엔드 브랜드에서 사용되는 지퍼거든? 그래서 그렇게까지 써야 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저번에 영상에서 말했다시피 사장님이 학생분들이라던가 돈이 좀 이렇게 부족하신 분들 그런 분들도 좀 고퀄리티의 의류를 접해보시고 구매로 이어지게 그런 발판 역할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람포 지퍼를 사용한 것 같아요. 이것도 진짜 써보면은 좀 저가 지퍼라던가 그런 거랑 확실히 다르긴 하거든. 내리고 올라가는 게 확실히 다르긴 합니다. 엄청 짱짱합니다. 15만원 이하로 구매할 수 있는 MA1 중에서 가성비가 굉장히 깡패인 아이템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저와 한번 인연이 있었던 자바나스에서 이번에 대기업과 손잡아서 FW 컬렉션을 진행했다고 하셔서 실제로 받아보고 가격대도 너무 좋고 구독자분들에게 너무 소개해드리기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괜찮다고 생각되는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제가 소개한 거 말고도 다른 제품들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나스스럽게 가성비 좋게 나왔으니까 다른 것들도 한 번씩 보시면서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조금 더 좋고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